쪽에 보세요. 청추 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 또 올라가서 우 이렇게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이것만 하면 되죠, 그죠? 네,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. 발음이 경음 말해서 우 풀려 있으면 안 됩니다. 우우우 우, 우, 이렇게 네 경음이 되면 됩니다.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청추 우우 우늘 시작. 청춘을 네, 배를 연동해야 됩니다. 몇 번이냐면 우우우 세 개니까 세 번을 배를 파다닥 우우우 오.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고음으로 잡아야만 가는 정추 우우우 저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아 근데 그거는 좀 낮춰서 그냥 하면 되고 그 집안 사정이니까 그건 딴 거 들지 마세요. 네, 청춘 우우우 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. 음진 씨는 잘할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요? 청추 우우우우 요걸 연속 요걸 연속해서 청추 우우우늘 청추 우우우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시작 청추 우우우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만 있어봐 우리 원정의 이 용언이 될까요 시작 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,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. 네, 다음 네 곡 중에서 이렇게 흔드는 목을 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? 자, 첫 번째, 네, 아, 너는 알 수 없을 거야. 내일이 찾아와도 서울 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 두 번째,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그날 네 김수희의 멍해 그다음에 보기 보기만 하여도 울렁 울렁렁 요거 이미자의 열아홉 순정 그다음에 낙동강 황정자의 처녀배사공 몇 번일까요? 야 이거 헷갈리네. 야. 좀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. 네. 자, 이 네 곡 중에서 흔드는 목이 사용된 노래는 어느 정현태원 새로 오시고서 네. 계속 컨닝하시네요. 그냥 자, 돼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들어주십시오. 와, 세 분이 2번 멍해라고 해주셨고요. 네. 황선홍 요원, 정현태 요원이 4번 처녀뱃사공이라고 해주셨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2번이라고 해주신 분들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. 4번이 정답이에요. 네. 자, 이게 뭐냐면요. 보세요. 낙동강.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. 요걸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낙도. 아까 먼저 올려라, 내려라, 올려라 했거든. 낙동강 해서 낙동강. 이렇게 화려해졌습니다. 낙동강. 이것이 낙동강. 얼마나 이쁘 오요. 기가 막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화장 하나만 잘 시켜놔도 노래가 정말 인물이 달라지거든요.